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시금치 된장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자, 시금치는 제가 데쳐서 지금 한 주먹 되는데요. 시금치 데치는 건 좀 쉬우니까 제가 이미 데쳐놓은 걸 좀 쓸게요. 그리고 대파는 반 뿌리 정도 잘게 썰었고요. 된장 두 스푼. 이렇게만 있으면 시금치 된장국 끓이는데요. 시금치 된장국이 간단한데 그래도 진하게 맛있게 하는 데는 육수가 최고죠. 육수를 진하게 맛있게 하면 시금치 된장국이 아주 맛있게 된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금치국을 끓이기 전에 멸치 육수부터 좀 낼게요. 자, 물은 지금 제가 한 1리터 조금 넘게 한 1.2리터 정도 되고요. 자, 멸치는 이렇게 한 주먹 넣습니다. 이러면 종이컵으로 한 2컵 정도의 분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마는 이렇게 두 쪽 멸치 육수를 한번 내줄게요. 자, 이제 멸치 육수가 지금 끓었는 지가 한 2분 지났거든요. 금방 끓으면 처음 거품에서 이렇게 끈적한 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근데 여기에 그 잠시 후면 끈적한 게 없어지거든요. 이 다시마에서 이제 물이 좀 진하게 우러나면 더 좋아요. 다시마에서 더욱더 맛있는 감칠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된장을 풀 때 이거를 멸치를 건져내고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된장에 콩알이 굴러다니는 게 싫고 깨끗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된장을 같이 넣어서 끓여서, 저는 지금 된장을 넣고요 같이 좀 끓이다가 된장 건더기를 같이 좀 끓인 다음에 걸러낼게요. 콩하고 같이 먹는 거 좋다 싶으신 분은 멸치하고 다시마 건져낸 다음에 된장을 풀으셔도 돼요. 된장 한 두 스푼만 이렇게 넣고 하고요. 이렇게 두 스푼 하면은 별로 맛이 강하진 않거든요. 아주 연해요.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더하셔도 되고요.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요 간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끓일게요. 이제 한 4분 끓였으니까 합쳐서 한 7, 8분, 길게는 10분까지도 가는데요. 더 길게는 안 끓입니다.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다시마를요, 이걸 건져서 이제 재활용 하실 거면 그냥 이대로 끓이시고요. 또 재활용 안 하실 거면 이렇게 잘게 잘라서 넣으면 맛이 더 빨리 우러나고 좋아요. 멸치와 된장과 그리고 다시마를 건져낼게요. 이 정도면 이제 건져내도 될 것 같습니다. 된장에 그 콩알까지도 싹 걸러내니까 국물이 깨끗하거든요. 삶아두었던 시금치 넣을게요. 이거는 시금치 작은 거 있죠? 아주 작은 거 한 단입니다. 그리고 대파 썰어놓은 것도 넣고요. 그러니까 시금치가 조금 물렁하게 딱 부드럽고 먹기 좋을 정도까지만 끓이면 됩니다. 자, 이제 불을 좀 낮추고요. 지금 한 3분 끓였더니 시금치가 아주 부들부들해졌거든요. 그럼 이제 드시면 돼요. 불은 끄시면 되고, 또 혹시 뭐 거품이 별로 없는데 거품이 생기면 걷어내시면 좀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간이 두 스푼 해서 간을 보면 지금 약간 간간해요. 그러니까 짠 거 안 드신 분들이 드시기 딱 좋은 간.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싱겁다 싶으신 분은 소금 간이나 국간장 간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된장 넣고 부드럽게 끓여놓으면 맛있거든요. 색깔은 조금 노랗게 가더라도 맛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금치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금치를 다듬어서 삶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제일 작은 거 한 단 샀거든요. 잎이 너무 누렇거나 썩는 거는 버리시고요. 또 이건 삶아서 국 끓일 거기 때문에 약간 시드는 거는 그냥 다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시들어져 있는 거는 그대로 다 넣을게요. 이렇게 뿌리도 같이 넣어서 끓이면 되거든요. 이미 뿌리가 없는 시금치라서 이런 뿌리가 없잖아요.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데치기 전에 씻어서 데치겠습니다. 이게 삶아서 씻는 것보다요, 생으로 씻는 게 사실은 흙이랑 이런 게 더 잘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삶으면 이렇게 서로 뭉쳐가지고 여러 번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몇 단씩 해야 될 때는 그걸 씻을 그릇이 사실 작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양이 많을 때는 할 수 없이 삶아서 데치기도 하는데요. 양이 적은 나물들은 씻어서 데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요, 흙이 안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제 물이 끓으면은 씻어둔 시금치를요 넣으시면 돼요. 국 끓이실 거면은 살짝 데치면 돼요. 그러니까 오래 안 삶아도 되고요. 바로 넣었다가 이렇게 숨이 죽으면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찬물에 담그시면 됩니다.